식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 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19대 국회가 끝날 때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던 일수를 조사해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19대 국회,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한 일수는 4년 동안 총 662일, 상임위당 1년 평균 11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는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총 665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습니다. 1년 평균 10.3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법안 건수가 많은 상임위 3곳을 비교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진 행정안전위원회는 10.5일에서 15.5일로 늘었지만 보건복지위는 줄었고 국토교통위는 비슷했습니다. 법안은 많은데 회의는 적게 열리니 처리를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9대에서 만여 건이나 됐습니다. 20대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지금까지 처리 못한 법안이 1만 6천여 건. 19대 때보다 법안 건수가 6천 건 늘었는데 폐기 예정인 법안도 6천 건이 늘어났으니 처리도 못할 법안을 만드느라 헛일을 한 셈입니다. 20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야가 국회 정치발전특위를 가동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국회혁신자문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법안 심사 소위를 월 2회 정례화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7일 전과 후를 비교해봤습니다. 법 시행 이후 월 2회 개최를 지킨 소위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유일했습니다. 산업통상위와 농림축산위는 조금 늘었지만 월 2회에 못 미쳤고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본회의를 신기하고 법안 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아니 납득을 못하겠어요. 없잖아요. 그건 진짜.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법안이 워낙 몰리니까 법률 심사를 한 달에 두 번 이상 회의를 열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고 안 열고를 정당 간의 정쟁의 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참석의 의무는 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거든요. 의무 사항을 쟁점으로 하면 안 되죠.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했던 안입니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즉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이 강제 규정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국회 운영개선 소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여서 회의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안 열릴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소위가 열리는 형국이잖아요. 막 몰아서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실을 감안해서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그 빈도수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 1회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을 못 지키면 바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소위가 되어서 시민단체나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사항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해서 강제적으로 한다? 그것은 국회의 자율성에도 어긋나는 거고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권고사항이든지 상임위 자율성에 맡기도록 문화를 만들면 어때요? 그게 맞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안이 1만 몇 개씩 쌓여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습니다만 상정조차 안 하고 폐기되고, 우리가 이거 하나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회가 좀 정신을 차렸구나 라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법안 소위를 매주 1회 개최 의무, 이게 무슨 국민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요.
그럼 본회의도 매주 1회 개최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이고 이런 식의 접근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고 자율성 아닙니까? 이게 무슨 오공대도 아니고요.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법안 심사 소위의 좀 더 빈번한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혀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안 돼 있는 컨센서스를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운영위원들이 계속 바뀌는데요. 바뀔 때마다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고 그러면 여기는 하세월이지요. 그것도 민주화의 진통이죠. 결국 논의 끝에 매주 1회 이상은 월 2회 이상으로 바뀌었고 개회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개회한다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강제도 아니고 뭐 권고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렇게 타협했다고. 그냥 국회는 무조건 내 법안 심의한다 파묻혀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법을 우리가 막 쏟아내고 심의는 대충 하고 그러고 좀 심도 있게 따져야 될 법안들은 다 밀쳐놓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는 말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죽이고 있다는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라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0대 국회. 정례회의가 실은 일부 의원들 때문에 식물국회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